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94면에 있는 역대하 2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었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곳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 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해가 이제 저물어가고 내일이면 새해가 밝아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올 한 해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일이 힘들고 어려웠을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직장을 잃어버리고 또 하시는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또 우리 자녀들 양육하는 거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신앙적인 나태함과 싸워야 했던 것 굉장히 힘들었던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올 한 해를 신앙적으로 함께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한 해셨습니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정말 만족할 수준에 이르셨나요? 아니면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대면 예배가 아닌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상황 가운데 사실 힘들어진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적인 어떤 교제가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고요. 함께 드리면서 나타나는 성령님의 강한 역사하심도 우리가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볼 때에 그래도 비대면 예배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이제는 더 이상 신앙생활에 따른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그런 부분이 없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좀 더 정직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는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옷바람으로 소파에 걸터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마음을 버리고 보는 사람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한 예배를 들려 올릴 수도 있습니다. 나를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온 몸을 단정하게 하고 앞에 성경책을 놓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그러한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될까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조금이라도 의식하면서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내 영혼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드려진 그런 예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내가 가끔 가다가 이제 유치부 아이들 영상을 이렇게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 아이들이 찬양하고 율동하고 설교 말씀 듣는 영상을 저에게 보여주면요 그 아이들을 예배 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귀엽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아이들도 그런 영상 찍으니까 예배 드리는 척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엔 그런 모습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맑게 아름답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척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때문에 예배드리는 모습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던 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이었죠. 참 안타까운 왕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우상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삶이 점점 더 공고해지고 어려워졌지요. 뿐만 아니라 더욱더 깊은 죄악 속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인생을 불행하게 마감하게 되었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25세가 되어서 왕위를 이어받게 되었는데요. 참 재미있는 사실은 아버지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던 그런 왕이었는데 이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말 어떻게 들으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무슨 말인가 잘 모르시겠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할 때 정직하게 행한다라는 것은 그 행동 속에 거짓이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어떠한 경우에도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 산다는 것,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상황 대처 능력이 너무나도 뛰어난 나머지 나도 모르게 상황에 맞게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어쩌면 모든 인간관계가 단절되어지고 가정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서먹서먹하게 미움을 받을 그런 소지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지요. 악의 없는 거짓말을 우리는 쉴 새 없이 하면서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했을 때 파생되는 엄청난 일들을 좀 작게 만들어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거짓된 말을 할 때가 우리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만 그런 것이 아니지요. 설교 초입부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행동하는 것들, 물론 이런 것들이 꼭 다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내 마음은 전혀 거기에 가 있지 않은데,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표현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나는 그렇지 않은데 성령 충만한 척하는 거, 신앙심이 그렇지 않은데 신앙심이 좋은 척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에 묶여서 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한 단계가 더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가운데 놓여있는 모든 걸림돌을 제거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법적이고 도덕적이고 내면적인 정직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정직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부터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정직히 행하였는지 열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3절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4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성결케 하고, 또한 하나님의 전을 성결케 하고 더러운 것들을 없애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던 산당들을 파괴하고 우상을 깨뜨렸으며 잘못된 모든 관행들을 고치고 유월절을 회복시켰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우상들을 깨뜨려 버리고 헐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게 닫혀있던 예루살렘 성전문을 활짝 열고 제사를 부활시키고 유월절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개혁을 시도했을 때 히스기야의 나이가 겨우 25살이었다. 어떻게 보면 거의 무모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어린 나이에 대단한 개혁을 실시한 것이죠. 역사적으로 거의 이러한 개혁을 어린 나이에 시행한 사례가 거의 없고요, 하더라도 성공한 사례가 많지가 않습니다. 대다수 그냥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한 개혁은 실패해야지 정상이고요, 나라가 혼란해지고 불안정해져야지 정상입니다. 전국이 안정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역대하 31장 20절에서 21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역대하 저자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두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정말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 위하여 그 개혁을 과감히 수행하였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영적인 부흥이 유다 땅 가운데 가득 채워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하는 일에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게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흥은 어떻게 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는 일 모든 거 접어두고 매일 24시간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부흥은요, 내 삶에 있어서 부흥은요, 정말로 내 삶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이 나타날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의 부흥은요,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 세력들을 철저하게 제거할 때에 그때야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은 부흥은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할 때 시작됩니다. 우리의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고요, 이 나라 이 민족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산당과 우상의 단을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 그것은 누구보다 내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삶에 없어져야 하는 부분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부분들,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기는 것들, 내 잘못된 습관들 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해야지 시작하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고통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정말 중요한 것이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개혁은 우리 안에서 반드시 시작되어야 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내년에 내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개입을 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과 능력으로 감사의 제목을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게 주실까?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내 삶 가운데 산당과 우상들을 제거해버리고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신앙생활을 시작해 나가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그리고 축복으로 한 해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힘내시고 또 한 해를 말씀으로 준비하시고 이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그러한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들으신 것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